여러분들도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문화재 환수 프로그램, 차이나는 클래스 같은 강연 프로그램. 그런데 이분은 한신대 교수이면서도 수원과 경기도에서 윤석열 퇴진운동의 앞장서는 행동하는 지식인입니다. 여러분, 역사 전문가, 정조 전문가 김준혁 교수를 모시고 여러분들에게 힘나는 발언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소개받은 한신대학교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준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예, 제가 예전 촛불 집회 때 그때 한번 무대에 올라오고 나서 몇 년 만에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안진걸 소장님은 너무 열이 나서 외투도 안 입고 계시는데 저는 좀 추위를 타서 따뜻하게 좀 입고 왔습니다. 근데 오늘 날이 좋은 것 같긴 같아요. 제가 지난 전국 집회 때는 히트텍을 두 개씩 껴입고 왔는데 오늘은 하나씩만 껴입고 왔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된 원고가 있었습니다. 사전에 5분 분량으로 원고를 준비해달라고 하셔서 그거를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파주에서 오신 우리 선배님께서 정말 너무나 멋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그 말씀에 감동받아서 잠시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진 나라입니까?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수많은 열사들과 민주 열사들에 의해서 오늘날 민주주의 국가가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힘에 의해서 오늘 이 국가가 만들어졌는데 글쎄 어느 순간 윤석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나타나서 갑자기 역사가 퇴보하고 있죠. 이런 내용은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파주에서 오신 분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가장 귀한 말씀은 이 나라가 항일 독립운동가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는데 잘못되어 간다. 그 잘못되어 가는 것이 무엇 때문에 잘못되어 가는 거냐? 바로 이 정권이 친일, 매국, 4대 정권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본과 싸워왔습니까? 임진왜란, 정유재란 이것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서부터 일본은 왜구라고 하는 도적대를 우리나라에 끊임없이 보내서 우리 민족을 괴롭혀 왔습니다. 우리 민족은 어쩌면 일본과 싸우면서 이 나라가 민족적으로 성장해 왔는지도 모릅니다.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도 우리는 끝내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수많은 변절자들이 나타나고 수많은 친일파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싸워서 우리 스스로 독립을 쟁취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앞에 박정희 정권부터 시작했던 친일 세력들을 물리치고 우리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민주정권을 만들어 왔는데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친일 정권이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일본 군대가 한반도의 유사시에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니 얼마 전에는 북핵이 터지고 있으니 일본 방위비를 증가해도 좋다 이런 망발을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친일 4대가 아니고 그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 전에 외교부에서 일제강점기에 강제 징용됐던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기업이 피해 보상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지 않고 우리 기업이 대신해도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거나 또 일본이 적 기지를 자기들이 직접 공습할 수 있겠다라고 망언을 일삼았습니다. 일본은 평화헌법에 의해서 절대 다른 나라 침략할 수 없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윤석열 대통령이 터준 겁니다. 바로 유사시에 일본 군대가 한국에 진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바로 일본 군대가 진짜 유사시에 아니 유사시도 아니라 적 기지 일본 정부가 스스로 이것이 적이다라고 규정하고 이것이 공습이다라고 규정하면
실제 공습을 가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군대를 보내서 공격할 수 있게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평화헌법을 위배하는 스스로가 적을 공격하는 2차 세계대전의 침략 군대로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움직임을 보이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 윤석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지키는 대통령이 아니라 이 나라를 망치는 매국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나라를 망치려고 하는, 우리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넘기려고 하는 이런 지도자를 우리가 함께 가야 되겠습니까?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1894년 동학농민군이 척양척에 보국안민을 외치면서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려고 할 때 당시 고종과 민화후가 자기 기득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들이 살기 위해서 청나라 군대를 불러들이고 그 청나라 군대가 오는 바람에 일본 군대가 와서 끝내 나라를 망가뜨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다시 일본 군대를 불러들이려고 하는 고종과 민왕후가 부활한 것입니다. 윤석열과 김건희로 부활한 것입니다. 이들을 갖다가 퇴진시키지 않으면 이 나라 온전하게 민주주의 국가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더 발전된 나라 만들고 그럴 생각 없습니다. 제발 상식적인 나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제발 이 나라가 더 이상 외세에서 침략당하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이 자리에 모여서 윤석열 퇴진 외치는 것입니다. 이 나라를 외세에 넘길 수 없습니다. 외세를 끌어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 조금 더 힘을 내서 윤석열 퇴진 운동에 더 가열차게 나가길 희망합니다. 송윤영 씨, 우리 함께 열심히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